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영을 바르게 분별하라라는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분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도 양의 옷을 입은 유리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와 유사한 포교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한국교회의 큰 위협이 되는 사이비단이 바로 동방통계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 사교 집단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분별하여 이단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통계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14년 5월 28일 중국 산둥성 자오위안시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사건 때문입니다. 동방봉계 신도들이 포교 활동 중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교 대상자를 집단 구타하여 잔혹하게 살인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삼자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동방봉계의 해악성을 설교하자 다음 주 강단에 올라가던 목사를 동방봉계 신도가 둔기로 가격하였고 목사는 한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야 했으나 동방봉계는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대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집단입니다. 동방봉계는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포교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어떤 교회에 조선적으로 위장한 동방봉계 신도가 등록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생활에 낯설다며 교회 집사들에게 접근했고 두 명의 교회 집사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가지고 집사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교제를 나누었고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집사에게 명의를 소개해 준다는 명분으로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명의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조선족 남동생을 통해 동방봉계 교리를 접하게 되었고 결국 집사 중 한 명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명의를 소개해 준다는 똑같은 수법으로 접촉한 교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동방봉계를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단속하자 동방봉계는 포교 거점을 미국과 한국으로 옮겨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주의 지령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 점점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입국이 용이한 것은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최장 3년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서울 구로구의 본부 건물을 비롯해 횡성 유토피아 유소호스텔과 주유소 등 7만 평을 매입했고 충북 보은에 12,500평, 괴산에 4,300평 이렇게 전국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동산 매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집단 생활과 폐쇄적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차후 동방봉계는 잠재적으로 제2의 신천지와 같은 세력으로 성장하여 한국 교회를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동방봉계는 1990년경 중국 하남성에서 시작된 사이비 이단으로 칠령파, 재림구주파, 여그리스도파, 전능한 하나님파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주 조유사는 흑룡강성 사람으로 이단 호함파의 신도이며
호한파의 교주 이상수에게 총애를 받은 제자였지만 1989년 이탈하여 이탈자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유사는 스스로를 대제사장으로 권력의 주라 칭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직 중에서 일곱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화신이라 하여 전비, 전영, 전능, 정권, 전지 등의 이름을 주었고 자신은 정권이라는 이름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한파 신도였던 양향빈에게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녀가 동방본계의 여교주인 여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유산으로부터 받은 이름 전능이 변하여 전능한 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향빈은 조유산이 세운 아바타와 같은 역할이며 실제 권력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번개의 존재 목적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정복하여 동방번개로 귀하게 하며 만국을 정복하여 세계가 동방번개를 중심으로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방대하면서도 세밀한 조직을 구성했고 엄격한 규율인 10조 행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급 구조는 주요 인물이 포함된 상부구조, 성의 책임자를 포함한 행정관리요원과 행동요원들로 구성된 하부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부구조는 명의상 교주인 여그리스도 양향빈과 주변의 칠령이라는 고자진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실질적 권력자인 조유상과 조유산을 돕는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부구조는 성의 책임자들과 그 하부의 시급, 구급, 경급, 진급, 향급 단위의 책임자들과 소그룹 모임의 책임자, 연락지점의 책임자, 그리고 각 조직의 행동 요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방번개가 신천지와 유사한 피라미드식 조직과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가진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번개의 사업 핸드북을 보면 포교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들이 담겨 있는데 크게 내부 정탐과 사전 공작의 세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를 파악하는 기초 단계인 내부 정탐은 포교를 위한 각종 관계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여러 교파와 교회의 내부에 침입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들을 담고 있는데 교회 내부에 잠입하여 호감과 신임을 얻어서 내부 실정을 파악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만나고 포교를 위한 간정 등을 통해 사전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동방번개의 성경관은 교주인 여그리스도가 기록한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 또는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다와 같은 책만을 유효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부인합니다. 모세오경은 신뢰할 수 없는 책이고 사복음서는 매우 실용적이지 못한 책이며 바울서신은 인간적인 편지이며 일반 서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대한 해석은 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사람들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10장 2절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과 펴놓은 작은 책을 이 시대의 성경을 대체할 동방번개의 경전이라고 해석합니다. 동방번개의 실로는 하나님은 한 분의 영으로 시대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렸을 뿐 성부가 변하여 성자가 되고 성자가 변하여 성령이 된 것이라고 말하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전에도 있었던 분은 구약시대의 여호와요 이제도 있는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요 장차 올자로 표현되는 분이 동방번개의 교주인 여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동방번개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시에 이미 존재하셨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은 보통 사람에 불과하며 공생애 이후 예수님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지상의 피조물에 속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미완성이요 이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동방번개의 구원론은 성령의 존재와 구원사역을 부인하고 성령을 성부와 성자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이신 칭의를 부인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번개의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해서 동편은 중국이고 여 그리스도가 중국으로 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재림 예수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근거로 창세기 1장 27절과 예레미야 31장 22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의 시대에 남성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응한 것이고 왕국 시대에 여성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해서 남자를 둘러쌀 여자가 바로 여성으로 성육신한 여 그리스도 양향빈이라고 주장합니다. 동방번개의 성경관을 비판하면 이들은 성경이 사람의 그림으로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증거하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자신의 전도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10장 2절의 책은 성경을 대체할 동방번개의 경전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한 것이며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이 배경이 된 것으로 선지자적 사명에 관한 표현입니다. 성경 66권을 대신할 수 있는 계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의 신론을 비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가 존재합니다. 위는 본체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성부와 성자를 구별된 실체로 보지만 동방번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부가 변하여 성자가 되고 성자가 변하여 성령이 되었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이란 이름이지만 그 안에 삼위에 구별되는 주체가 계시됩니다. 성부는 창조자이자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로고스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성육신을 통해 자신의 피로 죄의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은 창조에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참고하십시오. 거룩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통해 보증하시는 성부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번개의 기독론을 비판하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의 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며 창조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완전한 하나님, 즉 신성이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완전한 인간, 인성이 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참고하십시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이사야 9장 6절이나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동방번개의 구원론을 비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재림한 여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로마서 4장 3절로 5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며 이라는 것, 즉 행위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님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으며 로마서 3장 20절을 참고하십시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의 종말론을 비판하며 이들은 기본적인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초림처럼 비하의 모습, 즉 고난의 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앞세우고 천사장의 호위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만왕의와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재림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과 최종 심판이 완성됩니다. 조용히 중국의 한 여인에게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번개는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번개가 동편에서를 중국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번개가 순식간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타나듯이 재림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번개의 성광과 같은 재림의 확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서 여자가 바로 여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통해 교주를 여성으로 두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이며 가정의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방번개는 전형적인 비복음적, 비성경적, 비사회적, 반사회적 사이비 이단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준으로 스스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교리적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참고하십시오. 위드 코로나 시대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은 위드 이단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단으로 인해 바른 교리와 신경이 정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단과의 영적 전투 속에 성장하였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세상에 존재하였습니다. 이단을 박멸하겠다라는 거창한 계획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박멸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는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참고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활동하는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예방 백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이 될 것입니다. 총회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을 참고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엄히 경계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한 교회에게는 칭찬을,
이단의 미혹에 빠진 교회에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휴전 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